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포스트스크립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어, 포스트스크립트에 들어있는 어레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스크립트 어레이는 어, 1차원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데이터들의 그냥 컬렉션이에요 그리고 수, 컬렉션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거는 0번 아이템, 1번 아이템, 2번 아이템을 따로따로 이렇게 액세스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티저, 스트링 뭐뭐뭐 뭐,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레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오브젝트 하나기 때문에 어레이 안에다 어레이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원 어레이, 3차원 어레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음그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은 어, array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돼요. 10한 다음에 array 하면 array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은 mark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게 array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브라, bracket로 만듭니다. 어, 여러분, executable array는 이렇게 brace로 만들죠. 그런 것처럼 array는 bracket로 만듭니다. 근데 bracket 열고 하는, 여는 명령이 mark하고 똑같은 명령입니다. 어? 이게 왜 도대체 어레이를 여는 게 명령인가요? 조금 있다 제가 실습을 보여드릴 텐데 스택에 있는 것들을 스택에 있는 것들을 어레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크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스 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들을 컴포지트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어레이나 스트링이나 딕셔너리가 되겠죠. 이런 어레이나 스트링 딕셔너리를 두플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가 복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프을 했을 때 한쪽 오브젝트를 바꾸면 그 다음쪽 오브젝트도 바뀐다는 거죠. 지금 이 배운 내용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브라켓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럼 10, 20, 30, 40 하면 네, 이렇게 스택이 만들어집니다. 어, 스택을 어, 직접 보면 스택에 만들어진 어레이가 n o n s t r i n g l 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값을 진짜 보려면 값을 꺼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꺼내보면 10, 20, 30, 40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마크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했죠 마크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부터 어레이 시작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어, 브라켓을 열고 그러면 스택에 브라켓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레이를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 20, 30 하고요. 어 이걸 애드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1.1들을 하있겠죠 1. 2 3을 넣고요. 그다음에 스트링도 넣고요. 네. 이렇게 해고 스택을 보면 스택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 있는 스택이 뭐냐? 값이 뭐냐면 요 왼쪽 브라켓이죠. 그러면 이걸 현재 있는 요 상태를 가지고 어레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브라켓을 닫으면 됩니다 그럼 스택에 어, 스택을 보시면 역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택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어, 출력을 하기 전에 한번 제가 두프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프한 것들을 출력해 볼게요 그랬더니 아하 10, 50, 1.25, 니영 이게 스택에 드, 어, 들어있고 아, 이것들이 어레이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그이 컴포지터 오브젝트를 두프를 뜨게 되면 이게 밸류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를 복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프 두프 네, 한번 해 볼게요 두프를 할게요 그럼 이제 스택에 요 15, 11.23요 환영 이것이 이제 똑같이 들어 있겠죠 그럼 한번 스택 내용을 제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배울 텐데요 스택에 push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지금 현재 스택의 탑에 array에 어떤 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바꾸냐면 푸시 t 라는 명령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array에, 의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이 넘버링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입니다. 0. 그 다음에 0번 엘리먼트를 뭘로 바꿀 거냐. 뭐 저는 일단 이걸로 바꿀게요. l, e, e로 바꿀게요. 그래서 p u 입니다 푸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푸슬하는 어, 순간 푸슬한 다음에 어레이를 바깥으로 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택 값이 저게 한 값이 줄어듭니다. 어, 아시겠죠? 어, 그러면은 어, 지금 어레이 똑같은 어레이가 두푸두푸두푸두푸 두네 개돼 있었는데 메뉴에 있는 것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리로 바꾸고 어, 나갔으니까. 그럼 그 다음 것들, 복사했던 세 개들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 꼬리 꼬리에서 보면, 네, 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 꼬리 꼬리에 있 하나 빠져나왔죠? 그 밑에 있었던 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똑같이 리에요. 그럼 맨 밑에 있었던 거는요? 네, 똑같이 리입니다.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복사를 네번 했는데, 네번한 것이, 푸스루를 통해서 한번 값을 바꿨더니, 이네 개가 전부 다 값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택에는, 스택에 원래 값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리키고 있겠죠. 어떤 오브젝트 를 링크하고 있겠죠. 네, 그 링크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도프를 뜨면 여기도 똑같이 같은 지점을 링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아그좀 전에 이제 마크 배웠죠. 어, 왜 마크, 왼쪽 꺽쇠를 마크라고 부르나요? 네, 마크라고 하는 명령이 이렇게 있어요. 마크는 왼쪽 곡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0, 20, 30하고, 곡세 닫으면, 네, a r 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라는 명령과 왼쪽 브라켓은 같은 명령이다라고 아시, 알아두시면 돼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클리어 할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0, 20, 3, 뭐, 3, 이렇게 데이터가 왕창 들어갔어요. 스택이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 아 이, 이 다섯 개 엘리먼트 아니고, 이, 예를 들면 10 빼고 203 부터 760 까지를 760 까지를 어레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마크를 넣습니다 마크를 넣든지네꼭쇠를열든지 하나 넣습니다 그럼 이제 마크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 위에 마크가 있겠죠 그러면 4개를 하려고 했으니까 마크가 5개니까 롤을 합니다 롤을 어떻게 하냐면 5개를 롤을 하는데 1번 디렉션으로 롤을 합니다 그럼 스택을 한번 볼까요 그럼 마크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34 0 156 0 760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어레이를 닫아주면 어레이를 닫아주면 한번 볼까요 어레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네234 0 156 0 760 여기 우리가 원하는 요걸 가지고 네네 네,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내가 원하는 어, 스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 어느 부분을 어, 스택의 어느 부분을 어, 어레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레이를 하나 마크로 열고요, 마크 연 것에서 여기로 내려 보내고 어레이를 브라켓 닫는 명령으로 닫아버리면 그 부분이 쫙 해갖고 어레이로 뭉치게 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어 조금 더 어레이 관련된 명령어들을 배워볼게요. 이 명령들은요, 어레이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봤던 스트링, 그 다음에 컴포지트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뭐 e x e c u t a b l e 어레이 뭐 이런 것들에도 똑같이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push get인데요. p u t 은 어, 당연히 데이터를 집어넣는 어레이에다 집어넣는 명령이고요. get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get은 예를 들면 2, 5, 9에서 1 개수를 해라. 그러면 이 어레이에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죠. 숫자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네, 0부터 시작되니까 0번 엘리먼트, 1번 엘리먼트, 2번 엘리먼트러니까 1번 엘리먼트를 게해라 했으니까 5가 튀어나와서 스택에 5가 저장됩니다. 이게 게시고요. 풋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풋, 풋.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레이 아 여기다 데프를 어떻게냐면 어레이를 10개짜리 어레이를 이렇게 선언해서 크리에이트 했네요. 그죠? 아. 어레이란 명령을 통해서 아까 어레이를 크리에이트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만들면 안 되고 만들면 물론 만든 결과물이 스택에 저장되는데 어레이는 여러 번 쓰기 위해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딕셔너리를 만들게 됩니다. 딕셔너리를 만들고 10개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데프한 다음에 그 어레이에 8번 제엘리먼트에 여덟 번째 엘리먼트에 무엇을 푸테라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 아까 푸테는데 스택에서 하나 뺐는데요. 잘 보세요. 언 어레이 하는 순간 이 디파인된 어레이 0 개짜리 어레이를 스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스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덟 번그 다음에 랭귀지들도 집어넣겠죠. 여기다 랭귀지라고 하는 걸 넣겠죠. 그런 다음에 put을 하면 아맨 앞에 있는 array에다가 array의 여덟번째를 에다가 이걸 집어넣는구나. 이렇게 집어넣고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그쵸? 이게 put 명령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length 명령은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컴포지트 오브젝트에 다 이게 작동합니다. get put이 작동합니다. length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어, 환영 뒤하고 랭스를 했어요. 지금 어? 어레이인데 이건 스트링이잖아요. 어, 예를 들면 이거는 e x e c u t a b l e 어레이죠. 그다음에 랭스를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의 길, 이 스트링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for all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for all은 그 어레이에 들어 있는 들어 있는 모든 각각에 대해서 for loop를 돌면서 네, 이 e x e c 어레이에 있는 것들을 add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어레이 안에 있는 여러 숫자가 있는 것들을 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로드하고 a-store가 있는데 a 로드는 뭐냐면 어레이에 있는 것을 스택에다가 그대로 넣고 싶어요. 그럴 땐 a 로드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스택에 1, 2, 3이 들어있으면 스택에 3, 2, 2 1로 이렇게 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A 스토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스택에 A B C D 하고가 들어있었다면 네 개의 어, 어레이 네 개짜리 이렇게 스택에 들어있는 탑의 네 개를 가지고 어레이를 만들어서 어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 그럼 이 어레이는 선언되어 있어야 되겠죠 미리 그렇, 그렇겠죠? 그러면 A 스토어 하면 네. 어레이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그 그 어레이에 네, ABCD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은 어레이 개수를 누르고 어레이 하면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스택 내용을 보면 네. 값은 널이 들어가 있는 10개짜리 어레이가 어떻게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레이를 보통 만들 때는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딕셔 c t 아이템 a a 에다가 예를 들면 10개짜리 어레이를 만들기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def 하죠 그러면 aa 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이제 10개짜리 어레이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품, 먼저 품명령을 볼게요 aa 에다 슬래시 aa 가 아니고 aa죠 이제는 AA를 스택에다 넣고요. 어, 그중에 다섯 번째 엘리먼트를 다섯 번째 엘리먼트가 아니죠. 여섯 번째 엘리먼트죠. 5라고 쓰면 여섯 번째 엘리먼트입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 이거를 환영 리로 바꾸고 싶다 하고요. 풋 합니다. 그리고 네, AA를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엘리먼트가 환영리로 변경됐습니다. 아, 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get은 어떻게 하냐? a a의 세 번째 엘리먼트는 무엇인가요? get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 get 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스택에 들어가죠. 스택에 들어간 건세 번째 건 너리라고 합니다. 오, 근데 네.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했죠? put과 get은 어떤 음, 걸로 쓸수 있다고 했죠? 모든 네컴포지트 오브젝트에 다쓸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되는 건가요? 환영리에 환영리에 어, 여섯 번째 글자는 여섯 번째 글자가 아니죠. 일곱 번째 글자죠. 무엇인가요? 하면 네. 아스키 뭔가 들어올 긴데 보면 110이 들어갔어요. 어? 110은 또 뭐야? 그 110은 뭐겠습니까? H W A 0 1 2 3 4 5 6요 n의 아스키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 그렇다면 그렇다면 환영리의 여섯 번째다 푸타고요. Put 푸스를 하는데 어떤 값을 푸태야죠? 이러면 예를 들면 113을 푸스를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푸시 됐는데 실제로는 값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음, 그니까 이거 푸스한 값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요 네, 스트링을 어디다가 저장했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랭스라고 하는 명령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a 한 스트링도 해보고 가죠. 네 그러면 s s에다가 다가 환영 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환영 리그 다음에 s s 태프 했어요 그러면 s s에는 어어 환영 리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거죠? 어? 그러면 아까 이거 10어레이처럼 어레이, 이런 것도 먹나요? 예, 당연합니다. SSS는 100글자짜리 어, 스트링이야. 하고 대포하면요. SS, 아, SSS를 프린팅 해볼게요. 는 뭐니? 그랬더니, 예, 이렇게 100글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모든 글자가 0이 들어가 있는 스트링이 만들어집니다. 아, 아시겠죠? 그러면 SS에 여섯 번째 글자를 아까처럼 똑같이 해갖고 113으로 바꾸고 싶어 네, 그러면 ss는 어떻게 됐니 라고 해서 보면요 환용 어 n이 q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put 명령이 작동한 걸볼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엔 length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ss에다가 어, 스트링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ss 해놓고 그의 지금 그 스트링의 길이는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길이가 스택에 저장돼요. 그럼 스택에 보면 네, 12글자입니다. 그럼 어래 어레이 aa는 랭스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네. 왜 a가 없어졌죠? undefined in 아, 미안합니다. 스펠링이 틀렸네요. 랭스 하면 네, 네. 값이 네, 어레이가 10개짜리를 만들었으니까 10개짜리 어레이입니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어 랭스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지금 어 그러면 익스큐터블 어레이도 랭스 랭스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20 20에드 하면 하고 얘를 랭스를 구하고 싶어요. 랭스는 어, 얼마입니까? 이걸 가실게요. 그러면 3개래요. 아, 익스큐터블 어레이에 컴포넌트가 3개 들어 있구나라고 할수 있는 거죠. 랭스는 이렇게 쓰시면 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포 l 이란 명령이 있는데 포 r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어레이에 있는 숫자를 전부 합을 내고 싶어요. 아, 합을 할때 항상 우리가 처음 값을 0을 항상 이렇게 넣어 놓으면 편하다 그랬죠. 그다음 어레이에다가 1부터 2, 3, 뭐 4, 5, 6, 50, 뭐20 이런 걸해 놓고요. 이 어레이에 대해서 <laughs> 무엇을 실행할 건데요? 네, add를 실행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포올 할게요. 네, 그럼 스택에 뭐가 들어가냐면, 네, 이것을 전부 합친 값이 들어갑니다. 126. 네, 맞네요. 그, 그러니까 for, a l 은 뭐냐면, 포 o 루프가 도는데, 각각의 포 o 루프에서 이것들을 먼저 스택에다 집어넣고, a d 하고 집어넣고, a d 하고 집어넣고, a d 하고 집어넣고, a d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for all이 되겠습니다. 제가 스택에다 왜 0을 넣어놨을까요? 네. 첫 번째 1이 들어갔을 때 add 할때 add 하려면 두 개의 숫자가 미니멈 필요한데 0이 없었다면 스택에 오, 오, 하나도 없잖아요. 1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두 개를 더할 수가 없으니까 add가 작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add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가 0을 먼저 넣어놓은 겁니다. 포오은 굉장히 예를 들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떤 엘리먼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어, 그러, 예를 들면, 어나 지금 저 어레이 어레이에 들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AA에 들어 있는 거 볼까요? AA 들어 있는 게 이런 게 들어 있는데, AA에 들어 있는 것들을 어, 전부 어, 스택에다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aa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for all 합니다. 그러면, 네, 스택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a로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a 한 다음에, array를 로딩하라 하면, 네, 스택을 보시면, 스택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명령으로 에이스터밍 명령을 배울게요. 에이스터밍 명령을 쓰기 위해서는 어레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 aaa라고 하는 어레이 하나 만드는데 다섯 개짜리 어레이다라고 하고 대표해볼게요. 그러면 aaa는 다섯 개짜리 크기 다섯 개짜리 어레이가 됐어요. 그럼 만약에 스택에 스택에 뭐1 2 3 4 5 6 7 8 9 10이 있었다고 하면 그럼 스택에 1부터 10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쓰냐면 네. 네. 어떻게쓰냐면 어레이를 쓰고 네. 어, 그다음에 A스토어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a a a 하고 a 스토어를 해요. 그러면 a a a 사이즈가 5 개니까 스택에 있는 5개를 가져옵니다 진짜로 5개를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그 어레이가 어떻게 어어 어, 스택을 한번 볼게요 스택을 보면 네 런스트링 발로 만들어져 있고 a 스토 하는 순간 그 스택에 뭔가가 만들어져요 네 그게 6 7 8 9 10이 되겠죠 그럼 그게 어디에 저장됐느냐 aaa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겠죠 네 이렇게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어 그러면 바로 크리에이트 하고 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다섯 개 5개, 엘리먼트가 다섯 개가 있죠. 그럼 1 2 3 4 5가 들어 있겠죠. 그럼 세 개짜리를 만들어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세 개짜리 어레이를 만들어서 에이 스토어 해세요. 그러면 네. 스택에 스택에 어레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어레이를 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3, 4, 5가 들어있는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에이스토어 여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어레이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